안녕하세요. 아이소메트릭 작업 파일인데요. 이걸 이용해서 실내 2D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소메트릭 작업에 사용되었던 조명들은 다 삭제했고요. 그다음에 카메라도 삭제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내부 부분을 투시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화장실 쪽과 휴게실 쪽의 오브젝트들은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다 삭제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다 삭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백체를 다시 정리하는데요. 백체의 높이가 현재 2500mm이기 때문에 약간 좀 부족한 부분도 있죠. 약한 3000mm 정도. 그러니까 상업 공간이기 때문에 한 3000mm 정도는 올라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의 높이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백체 부분 다 선택하시고요. 단독 모드로 빠져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필요 없는 부분들은 다 삭제를 할 겁니다. 자, 프론트 뷰로 잡으시고요. 우선 그룹으로 묶여 있는 도어 부분을 다 그룹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그룹 시키시고요. 자, 도어 1번. 버텍스 레벨에서 위쪽의 버텍스를 선택하시고요. 현재 2500mm인데, 한 2200이 되도록 Y쪽으로 마이너스 300 이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UV 드롭맵에서 핏을 한번 다시 한번 적용시켜서, UV 도면 좌표를 다시 잡아주시고요. 자, 도어 2번. Y쪽으로 마이너스 300. 핏. 도어 3번. Y쪽으로 마이너스 300. 핏.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럼 백체 부분인데요. 백체의 높이를, 자, 위쪽을 엣지를 선택을 하시고요. 위쪽을 폴리건을 선택을 하시고, Y축으로 500더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총 3000 밀리미터가 됩니다. 스냅을 걸어서 확인해 보시면요. 자, 3000이죠? 자, 이쪽에 부족한 부분의 엣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UV 도면 없애겠습니다. 없애버리고요. 자, 요 부분의 면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슬라이스라는 게 있죠? 슬라이스 플랜. 자, 프론트 화면에서 슬라이스 플랜을, 얼라이저를 이용해서 우선 Y축으로 맥시멈 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이동 툴로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100. 자, 800이네요. 근데 총 800mm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현재 선택한 부분에만 슬라이스 이렇게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요 면을 선택하시고 역시 슬라이스 플랜 동일한 위치에 만들어집니다. 슬라이스 하시고요. 자, 이 면과 이 면을 선택하시고요. 슬라이스 플랜 슬라이스
자, F4번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분리된 면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걸 다시 익스트루드 하겠습니다. 자, 900mm 이렇게 뽑아내 주시고요. 900mm 뽑아내시고, 자, 면과 면이 겹치는 부분은 델트 눌러서 그냥 삭제를 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는 한700 정도 되겠죠? 700, 800, 800mm죠? 오케이 하시고, 델트 눌러 삭제. 자, 역시, 보시면 700, 800입니다, 이것도. 800, 맞죠? 델트 눌러서 삭제. 자,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쪽의 면들 중에서, 바깥쪽에 있는 면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투시도는 내부에서 이렇게 물체를 투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삭제를 해버리는 게 좋은데요. 자, 슬라이스 플랫을 다시 실행하시고요. 자, 앵글 스냅 것이고. 자, 여기 엣지에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엣지 부분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슬라이스. 이게 지금 슬라이스가 안 되네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 스플릿 체크하고요. 그런 슬라이스. 자, 위쪽에 이면이 지금 슬라이스가 안 되네요. 자, 이면만 그냥 삭제하겠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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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쪽의 면은 다 삭제해 버립니다. 자, 바깥쪽인 면을 삭제하더라도 보시다시피 안쪽은 면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안쪽에 난 면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버텍스에서 컷 명령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면이 지금 컷이 안 되네요. 자, 이렇게 아예 날려버리고요. 이쪽에 지금 면이 삭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요 부분 엣지를 선택을 하고요. 자, 이렇게 익스도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막아주죠. 됐습니다. 자,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자, 이쪽에 바닥 부분 필요 없고요. 자, 화면은 비포터를 돌려 보시면서 반드시 면이 안쪽 부분에 면이 없는 부분이 있는지, 삭제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됐습니다. 자, 요 부분 중에서 요 부분도 삭제해 보겠습니다. 삭제하고, 이걸 다시 만들 겁니다. 자, 2.5D 셀렉트 하시고요. 3000mm죠? 3000mm인데, 세그멘터를 줄 겁니다. 매지를 만들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캡 스타트 캡 엔더 다 없애버리시고요. 자, 에드블 메쉬나 에드블 폴리 바꾸시고요. 자, 저장하겠습니다. 액체 정리 이렇게 해주고요. 자, 단독모드 실행하시고요. 뒤쪽에 안 보이는 면은 필요 없습니다. 역시 면을 선택하시고 델트 누르서 삭제. 자, 엣지 레벨에서요. 수평 방향의 엣지들을 선택합니다.
선택하시고요. 챔프 한 5mm 챔프 하겠습니다. 폴리곤 레벨에서 챔퍼된 면만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걸 익스트로드 할 겁니다. 로컬 노말로 체크하시고 마이너스 한 15 정도.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천장 만들고요. 조명 만들도록 하겠습니다.